자, 다섯 번째 개. 불리쿠타라는 개네요. 불리쿠타. 파키스탄 마스티프로 불리기도 하고, 파키스탄은 악마라는 호칭이 붙기도 한답니다. 도사견이나 핏불처럼 투견을 목적으로 개량되어진 가장 최근의 견이래요. 아, 뭔가 생김새를 보니까 막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개의 모습이. 여러 가지, 개가 섞여 있는 모습 같아요. 40도 고열에서도 1시간 동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견종이래요. 열대지방 한정 최강의 견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핏불이나 도사견이나 다 와봐야 이놈한테는 안 된대요. 이놈이 더운 지방에서 싸우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체력이 뭐 좋다 이런 뜻인가 봐요. 지금도 계속 개량이 되어지고 있는 견종이래요. 투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사견을 넘어설 수 있는 견으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 놈. 최근까지 투견판이 파키스탄에서는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이 심하긴 한데 아직도 그 비밀리에 많이 하나 봐요. 자, 다음 개 봅시다. 필라 브라질레이로. 블러드 하운드, 보르도 마스티프, 불독 마스티프, 스페인 마스티프 등을 짬뽕해서 만들어진 견종. 브라질의 국견으로서 아주 강력한 가드견이자 경비견으로 유명한답니다. 가족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견으로서 도구쇼에서 심사위원을 공격해도 탈락되지 않는 유일한 견종이라고 해요.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전적이란 말은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란 말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종종 재규어를 잡았다더라는 카다라가 흔하게 올라오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견 봅시다. 케인 코르소란 견입니다. 그때 뭐좀 생긴 게 불독하고 핏불하고 좀 섞어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한테 맞아 죽은 견이래요. 원래는 카네 코르소라고 불리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케인 코르소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탈리아어로 카네 코르소, 카네 개, 코르소는 추적하다의 의미가 있대요. 뭐 추적하는 뭐개 이런 뜻인가? 원산지인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들이 경비견으로 애용할 만큼 사납고 생긴 것도 살벌하지만 실제로는 소심하고 겁이 많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순간 속력이 가장 빠른 견종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대요. 자, 도고 까나리, 까나리온, 뭐 도고 까나리 액젓이야? 아, 도고 까나리온이라는 갠데요. 전형적인 몰로서스 견종으로 스페인 카나리아 섬에서 많이 길러서 카나리오라고 불린다고 해요. 스페인 토종견과 목양견, 불독 등의, 그러니까 스페인 토종견하고 목양견, 불독을 교배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도고 까나리오나 프레사 까나리오나 분명히 같은 견종인데 서로 다른 견종으로 취급받는다고 해요. 카나리아 섬의 테네리페 지역에서는 도고 까나리오, 카나리아 섬의 라스팔마스 지역에서는 프레사 까나리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투견판에서도 종종 모습을 보이기도 할 만큼 강인한 견종이래요.